우리 또 뭐 우리 그 문 리더에 저희가 흑역사를 네. 한번 지어봤는데 네. H.O.T.의 흑역사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평화의 시대라는 영화더라고요. 그 아, 대한민국 최초 아 맞아요. 나는 이거 보지는 않았는데 봤나봐. 이 당시 영화가 이게 개봉을 했었잖아요. 개봉했죠. 3D 영화관이 그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세 군데에서 이게 개봉을 했어요. 뭐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작비가 그때 60억 정도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아, 와, 예, 그 당시 60억이면 어마어마한 근데 지금도 센 건데. 제가 볼 때는 뒤에 그 그래픽으로 59억 9천만 원을 쓰고 대본 쓰는 거에 얼마 안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스토리가 좀 빈약해요. 스토리가 조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스토리예요? 네. 벌써 웃네요. 예, 예. 침략을 하는데,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거예요. H5명이서. 근데 뭘로 하느냐? 네. 축구 경기를 해서 우리가 이기면 지구를 지키는 거고, 만약에 지면은 외계인들이 그냥 지구를 먹는. 근데 이거 그 영화 축구를 이겨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근데 맞아요. 맞아. 저희는 처음 들었을 때 이게 100억이라고 저희는 들었었고요. 네. 100억 제작비를 들여 3D영화를 만드는데, 해외 올로케다. 그래가지고 아 저는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외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했을 때 일본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간다. 그냥 딱 갔는데 다 크로마키라고 하죠 파란색 배경에 거기서 저희가 3주 동안 매일매일 그 파란 배경으로 네, 박스 안에서만 촬영을 했어요. 3주요? 컴퓨터로 배경. 해외 올로케 맞네요. 일본이. 너무 힘들었던 게 3주 내내 참치 마요만 계속 먹었어요. 아니 삼각 맛있더라고. 처음엔 맛있었어. 막 맛있다고. 스바라치 이런 정도 먹었는데 이거 3주 내내 맨날 똑같은 거를 도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야, 디지털 3D HOT 강타 입체다. 와, 저 지금 다 트렌드한 지금 의상인가요? 이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입체 3D 입체가 저게 얼굴만 실사고 몸이 3D 그래픽이었어요. 얼굴만 실사요? 얼굴만. 저 몸만 실제로 입혀서도 한 10억은 아꼈겠다. 그렇죠. 옷을 다 하면 좋죠. 이게 그 대사가 되게 좀 엄청 오글거렸다고. 축구 경기를 하다가 이제 토니 씨가 넘어져요. 네. 넘어져가지고 골키퍼인데 막 뛰어가지고 얘를 안고 이렇게 세우면서 했던 대사. 뭐예요? 그게 이거네요, 그러면? 네, 딱 누워가지고 어지상해가지고 우와! 촥! 촥! 날아가가지고 딱 와가지고 토니! 뛸 수 있겠어? 야. 그때 토니 씨 대사 기억나요, 그때? 토니 씨? 대사 없이 그냥 이랬어요. 뛸 수 있겠어? 큐! 그래서 또 뛰고. 근데 또 말도 안 되는 게 축구 경기를 다섯 명이서 하는데 한 명이 빠져요, 선수가. 그게 뭐냐면 강타예요. 강타 씨가 갑자기 축구 경기 하다가 공주님이 위험하대. 그러면서 다 나를 구하러 가야겠대, 자기가. 네, 그래서. 너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네 명이서 축구를 하고 걔는 이만한 공룡이랑 뭐 싸우면서 그래서 다나를 구하고 저희는 축구 경기하고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봤을 때 공룡에만 한 30억 들었다. 맞아요. 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게 다 H.O.T. 덕분이었거든요. 그때 그 시사회 같은 걸 했거든요. 네. 이수환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봤는데 야 3D 영화 이건 대박이야. 무조건 최초로 하는 걸 너희들이 해야 된다고. 이거는 문화를 혁신으로 문화 자체를 이거 완전히 이렇게 획을 긋는 거야. 알았지? 야 오늘 기대하고 한번 보자고. 재밌을 거야. 딱 보시고 나서 재미는 있네. 약간 실망하신 것 같아. 약간 이거랑 가도 너무 재미는 있네. 그러면서 가셨어. 얼마나 할 말이 없어졌으니까. 아니 저는 이제 영화를 찍으니까 가수였던 분이 영화를 찍으면 연기 트레이닝도 좀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바로 투입됐어요. 트레이닝이 없었고 그냥 바로 가서 도우죠? 참치 마요 먹고 바로 들어와. 도우죠? 참치 마요 먹고 바로 들어와. 참치 마요. 바로 하지 마요 참치 마요. 하지 마요 참치 마요. 어쨌든 그 이게 관객이 그 당시에 30만 명. 그렇죠. 거의 그 팬 여러분들은 필수적으로 이렇게 조금 마지막에 팬분들 좀 눈물을 흘릴 정도 좀 약간 마지막에 좀 굉장히 감동적으로 끝난다. 근데 그 얘기를 요즘에도 팬분들이 가끔 해주시는데 하세요. 예전에는 그런 말을 못했지만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진짜 의리로 봤다는. 진짜 의리로 봤다는 게 맞아요. 역시. 다행히는 몇번 싶은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다행히 영상은 없네요. 영상 없어요? 이건 사실 저희가 있어요? 설마. 예고편이다. 또 있네. 저게 다 들어있네. 아, 좀. 22억이거든요? 저게? 아, 이제 2006년에 이제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저 외계인들이요.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구를 보는 거.
아니 아이들이 좋아서 야호 야호 아니 아이들이 좋아서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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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무슨 아, 이거 야, 등산했어요 야 이게 에러야 아 갑자기 이런 분이야 아 제가 주변에 있는 거 OST OST도 저희가 다 만들었거든요 준수 아니야 배팀으로 왔구나 다나 아 다나 공주 다나 씨가 진짜 14살 15살? 그죠? 어, 맞아, 맞아. 유리 씨는 어떠셨어요? 보셨는데? 저는 다시 재개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요. 갈게요. 흑역사라는 소리를 지워드릴 거 있는데 지울 게 없어요. 네,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네. 흑역사는 있죠, 토니 씨. 아, 뭐 어떤 거죠? 네. 그래서 뭐 술 먹고 안 취했다고 하면서 네. 손으로 고기를 뒤집는. 진짜 투명한 글라스에다가 이만 글씨 따라서 나눠 먹기로 한 거예요. 조금씩. 근데 이제 토니 형이 이제 우리들의 대표 형이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깜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그 의미가 원샷을 하겠다는 의미인가 봐요. 그래서 그 중국 배우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원샷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라고 하면 우리가 아 몰랐습니다. 조금씩 마시자 하면 되는데 토니 형이 예 원샷을 하려고요. 부위부채 써야지. 저한테 중국 배우가 놀라는 거예요. 어, 한국 분들이 이게 술이 센가? 토니 형이 진짜 그거를 이만큼 있는 56도 그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뭐였어요? 3분 뒤에 실패했어. 그렇지. 센스인데. 센스인데. 정도권 이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되는데. 아 그때는 또 이제 한국인의 어떤. 맞죠, 맞아요. 네. 대표, 술 실력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에 연전처럼 오바했죠. 고기 맨손으로 뒤집은 건 기억나세요? 기억이 있으면 뒤집었겠습니다. 맞는 얘기네. 맞는 얘기야. 아니, 토니가 또 술 취하면은 또 이 상황이 안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흑역사 중에 진짜 지워야 될 건 이거예요. 뭐예요? 저희가 그 뭐 재결합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SM을 오랜만에 가가지고 이수환 선생님이랑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술을 그때도 막 와인을 원샷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 되는데, 빨리 빨리 막 먹더니, 이 선생님한테 또 달라고 먹고, 달라고 먹고, 달라고 먹다 그러다가, 계속 와인을 달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취해가지고, SM을 주십시오. 아니, 갑자기 난데없이, 16년 만에 와가지고, 야망남이. SM을 주십시오. 그 이 선생님이, 많이 취했구나. 야, 그 주고, 뭐, 받고, 선물 받고, 그런 애가, 아니, 안마! 이게 뭐 주고 뭐 받고 내가 널 주려고 내가 이렇게 20년을 키워온 줄 알아? 그래서 막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됐다. 아, 진짜. 그것도 지워야 돼요. 아, 영화처럼 그렇게는 안 하셨네. 재미는 있네. 그 이후로 제 문자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SM을 주십시오. 아, 좀 약간 좀 뭐 취하시면 재밌는 실수가 좀 많이 나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귀엽게 취하세요. 우리 그 나은 씨가 우리한테 좀 이게 신뢰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가족분들의 의뢰를 좀 받아서 왔대요. 네, 그죠? 이런 코너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봐서 엄마 내가 흑역사가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엄마 거 좀 지워줘라고. 네. 어머님께 있어요? 네, 제가 또 KBS에서 그 추석 때 전국 아이돌 노래자랑 그런 프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막 신인이어가지고 저희 엄마랑 삼촌언니랑 이제 해가지고 무대를 만들려고 근데 그때는 너무 떨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떨지 말라고 우리 어차피 세 명인데 할 수 있지 않냐 할때 엄마 너무 떨려서 못하겠다고 해서 딱 방송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춤을 혼자 갑자기 아니 이거 한번 저희가 이거 추석 특집 전국 아이돌 노래잖아 이거 한번 봐야겠는데 어머님이 지워달라고 의뢰했던 저 정도면 제2의 노사가 아니죠. 진짜 젊으시다. 대박인데. 진짜 젊으시고. 그리고 어머님이 한때 상당히
이게 흥이 좀 넘치, 지금도 흥이 넘치시는 분인데요. 정말 웃긴 거는 네. 추석만, 그러니까 이런 추석이나 설날 오면 네. 이렇게 방송에서 특집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저한테는 연락이 안 오고 갑자기 엄마가, 엄마, 아, 나나.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 그래서 엄마 번호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빨리 그것 좀 없애달라고. 아니, 방송 보고 그 아빠가 많이 놀라셨다고요? 네, 저희 아빠가 그걸 이제 같이 본 거죠. 근데 저희 아빠도 엄마가 저럴 줄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저러시고 우셨다는 거니까. 네, 이제 이거를 하고서 자기 조금 후회가 됐는지. 방송에 어머니가 갑자기 춤을 추면서 나은 씨하고 사촌 언니가 표정이 너무 그래서 나은 씨가 나은 씨가 봤을 때 말리려고 그런 거 보셨어요? 엄마는 좀 힘이 좀 많으시고 제 얘기로는 어머님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이 다 흥이 많다고요?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외갓집 식구들이 네. 또 이제 추석이나 설날만 되면은 노래방 기계를 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빌려놔요. 그래서 무조건 저희는 절을 안 하고 노래를 해야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할머니가 시켜가지고 아 노래를 무조건 네, 해야 돼요. 또 사촌 언니나 사촌 오빠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만 되면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야 이제 곧 그 내년 그 설 이제 다가오는데 섭외 전쟁이네. 야 이것도 난리 나겠는데요. 아, 진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저희 집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네, 근데 시골이었는데 시골에서 민원 들어올 정도면. 야 어머님 실제로 한번 뵙고 싶어요. 진짜. 어머니가 좋아하실까요 이 영상 찍는 거? 제가 지워드리거든요. 네 지워주세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이건 좀 지워드릴게요. 자, 레비오사! 예. 문지수씨. 이렇게 의아한 표정을 보지 마세요. 아니, 어이가 없어요, 형들. 나는 내가 좀 좋아하고 존경하는 형들이 뭐 이렇게 레디오 스타요? 레디오 스타를 치우는 거지. 레디오 스타가 아니에요. 왜 레디오 스타를 레디오 스타가 뭐야, 레디오 스타? 너무 존경하는 형들이. 진짜 주어진 게 아닌데. 근데 그 우리는 그랬다 치고 저도 유리 씨가 합류하자마자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 보고 저도 많이 놀라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예쁜데 좀 뻔뻔하신 거 같아요. 되게 이런 걸 잘하시네요. 별로 기쁘러하지 않아요. 유리 씨가. 아니 근데 제가요. 그 타 방송에 네. 그 토니 씨 어머니를 실제로 뵀었거든요. 출연하면서. 아, 맞아요. 맞아. 출연했었죠. 토니 씨 어머님도 끼가 정말 대단하시고 입담이 정말 대단하신데 요즘 어머님 뵙기가 힘들다고요. 네. 아니,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엄마와 함께 했잖아요. 근데 저도 방송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런 말을 제 앞에서 한 적이 없으시는데 굉장히 좀 조용하신 편이세요. 조용하시고 그런 편이신데 방송에만 나가면 이렇게 멘트가 굉장히 살아나 계시잖아요. 아, 또 신나시니까 이렇게 또 하시다 보면 재밌으시니까. 작년에 이제 타 방송에서 연예대상을 받으셨잖아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우리는 그냥 정말 연락이 안 돼요. 안 돼요. 네. 근데 제가 연락이 하도 안 돼서 어머님 뭘 하시나 이렇게 주변에 찾아보니까 네. 저 모르게 연예인분들이랑 만나서 술을 누구야? 연예인분들? 실제로. 아주 진짜? 동료님 아니면 어머님? 아니 뭐 신동엽 선배님이랑도 따로 만나서 네. 술 한 잔도 하시고 네. 그리고 심지어 무슨 배우분한테 초대받아서 VIP 시사회를 기사를 보고 왔어! 보통은 지금 제가 알고 있잖아요. 뭐, 아, 그냥 뭐, 그쵸. 근데 요즘에는 스케줄을 거의 제가 모를 정도로 연예인분들하고 그렇게 어울리시더라고요. 스케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대단하다, 대단해. 어머니 특집 할 때 오빠 어머니랑 나은이 어머니랑 이제 다 나와. 아니, 진짜 오셔도 되겠네. 진짜. 진짜 요즘에 저보다 훨씬 바쁘게. 야.